국회의사당이요. 우리가 저 옆에 저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살린 남 중에 국회를 갈 사람이 있나요? 뭐야? 아니 최경환 씨네 가족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의 애플 포스튬인데? 와. 어 멋있어. 막내도 이쁘게 입어서. 어머머머머머. 영원 씨 이거 뭐야? 여배우야 완전히. 엄마 덕분에 이런 데도 온다. 오늘 저희 가족들 상 받으러 왔어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에 다둥이상으로 저희가 뽑혀가지고 저희 가족이 상 받으러 왔어요. 어머나. 아니 우영재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이거 상 받을 자격 있죠. 1, 2, 3, 4. 아, 코야 한 번 더. 1, 2, 3, 4. 순서. 아유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다둥이 가족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보. 아 저기 또 박상민 씨. 엄마 어디나 찾아봐. 진짜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네. 아 엄마가 받는 거네. 아빠 엉덩이 냄새 맡아봐. 냄새 나는 것 같아. 한 것 같은? 네? 쉬었다. 아, 엄마 똥 쌌어. 불편한다 정도. 오! 아빠 자신 있게. 와. 기저귀 갖고 올게. 여보, 안에 애들밖에 없으니까 자네 들어가 있어. 아, 이거 결국은 저 엄마한테 맡긴 거네요, 지금. 들어가서 앉아. 네? 아, 집사람은 6시까지 한번 가보지 않았는데. 전자파를 많이 쐬라니까. 네, 박상민 씨는 두 딸의 아빠입니다. 아, 그래요? 핸드폰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됩니까? 잘못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된 거. 지금부터 어워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희경 선수라고. 어머머머. 아, 홍석철 씨. 자랑스러운 세계 한국인 대상 시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한민국 메디컬 브랜드 대상 시상입니다. 약간 좀 주려지나요? 아, 엄마 이제 시상을 가야 돼. 아, 이거 진짜 어떡해. 좀 지려도 좀 참아. 알았지? 박 영원님, 최경환 님. 잘 버틴다. 감사합니다. 자, 자 저 이리 와, 저쪽 봐. 와, 예쁘죠. 여원 씨 약간 보상받은 기분일 것 같죠? 오늘 상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저 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죠. 근데 나오면서 이제 아이를 더 가져볼까 하는. 그렇습니다.